자, 여러분은 그 뉴스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간을 읽으려고 애를 써라.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 있다면 주식을 못 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왕사봉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어제 뭔 일이 벌었어요? 중국 수혜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올라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매수할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올라가더라. 그죠? 알아서 올라가더라. 부실 기업이 아니니까 들고 있었더니 알아서 올라가더라. 뭐 오늘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뭐 그죠? 이제 화장품 주가 한국콜마가 그죠? 일단 뭐 우리가 샀던 종목이니까 계속 한국콜마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또 뉴트리바이오텍이 역시 실적 개선으로 예, 강하게 올라간 거고요. 또 이제 콜마 BNH 혹시 자회사죠. 한국 콜마의 콜마 BNH가 이러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함께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은 아이 뭐 실적은 볼 필요 없다. 뭐 그죠? 뉴스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세뇌당했을 거예요. 누구한테요? 전문가들한테. 그죠? 그런데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본 사람보다 안본 사람이 확실히 수익이 더 나는 걸 어떻게? 아, 6개월에 선행으로 갑니다. 뭐 실적 필요 없습니다. 주식 뭐 그거 다 차트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실적이 개선되고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6개월 선행됐습니까? 이게 6개월 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럼 그건 100%입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적은 100%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우리 유료 전문가님, 아, 실적은 볼 필요 없다는데, 그 뭐, 그죠?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정답이 100% 있다?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죠. 아니,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라 그러면 또안 보려고 그래요. 왜? 6개월 선행으로 이미 반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는 것은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점점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선행으로 그 사람들이 매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애널들이 분석 보고서를 가져가고 돈을 한두 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한번 샀다 그러면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도 사는데요. 또 조단위도 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선행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실적을 개선된 걸 확인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선행을 사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적이 개선된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템플턴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누가요? 윌리엄 온일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캔슬림을 얘기하면서 기업이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돈을 들고 가면 돈을 번다. 물론 차트도 합니다. 그분도.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보고 나서 실적이 재무제표 올라간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정배열 종목을 사라. 역배열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사지 마시고 역배열에 떨어지는 종목을 사지 말고 그죠? 정배열로 올라갈 때 매수해라. 정말 좋잖아요. 바닥 필요 없다.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재무제표 올라간 거 보고 사도 여러분은 늦는 법 없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뭐죠?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저 돈을 투자해보고 별짓 다 해봐도 역시 개인 투자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돈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함,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돈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트레이더다가 깡통 나는 이유는 뭘까요? 부실 기업을 만졌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기다가 채팅창에 써보세요. 부실 기업으로 내가 돈을 잃은 종목들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분석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종목이었는데 여러분이 깡통 났을까요? 부실 기업이니까 깡통 났지. 좋은 종목을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도 않아요. 떨어졌다고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수익 다 받나, 뭐죠? 다시 복구해줘요. 근데 못 들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실 났다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또, 나쁜 종목은 깡통 내잖아요. 감자당하고. 그것이 투자의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서방이 돌아오면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골마비엔에치 잘 나가네. 그죠? 어제는 에이블이 또뭐15% 가까이 떴다고 뭐, 그죠? 아니, 뭐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오는 것은 좋은 기업이에요. 부실 기업은 떨어지다가 어떻게요?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버리죠. 여러분이 사서 가만히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미 백테스트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2009년에 대폭락이 나와서 2011년에 100%의 수익을 냈던 것이, 포트를 짠 것이 2011년은 50%, 55%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2010년에 다시 99%또 올라갑니다. 이것이 시장이에요. 근데 다 팔아버렸잖아요. 떨어진다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진다고 다 잘라버려서 없애버렸으니까. 부실 기업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실 기업을 매수하고 한번 떼돈을 벌어보려고 욕심내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깡통 낸 종목들을 하나씩 자기 자신이 분석해도 좋고 채팅창에 써도 좋습니다. 다 수많은 투자들이 그래서 깡통이 난 거고 주식 투자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말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을 꾸준히 실적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라고 그랬더니 그죠? 모니터링은 안 하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고 주가만 보잖아요. 끊임없이 모니터링 했대. 돈을 진짜 잘 벌더라. 나는 안 팔아. 마음대로 해. 고평가 났습니다. 아유, 그럼 잘라야지. 아직 고평가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지. 그건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시장, 그, 또 볼까요?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폴더블폰이, 뭐 갤럭시 F라고 명칭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갤럭시, 이게 아마 전면 후면에, 그죠? 안쪽면. 이거 맞나요? 아니, 이거 아니다. 이게 먼저 와야지. 그죠? 이게 갤럭시 뭐 플러스 이래서 뭐, 저기, 뭐죠? 10 플러스는 뭐좀 비싼 거 본데, 이거는 카메라가 다섯 개래요. 카메라가. 이게 이제 폴더블 폰인데요. 예, 이 펼치면 기가 막혀. 비싸서 대충 아마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200에서 300. 굉장히 기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 수혜가 누굴까? 여러분, 폴더블폰의 수혜가 누굴까요? 오늘 나갔나 한번 슬쩍 볼까요? 표시가 나는데, 중국 거는 표시가 나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접는, 그죠? 경첩을 만드는 회사가 누굴까요? 조사해 보신 분 한번 채팅창에 써 보시죠. 아무도 없나 봐. 관심이 없는가 보지, 그죠?
관심이 없나 봐. 그냥 뉴스 봐야 돼요. 뉴스를 왜 안 봐요? 수혜를 받고 돈을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행으로 매수하면 돈이 커지잖아요. 그죠? 이제 갤럭시, 그러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홍남기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3월 달에 세계 최초 5G 개시 들어간다. 지난번엔 연습을 한 거고요. 이제 개시 들어간다. 올해 통신사 3사가 3조 원의 투자를 한다. 수익은 누가 날까? 제가 그래서 미리 벌써 선행으로 매수해라 그랬고, 주도주 간다, 사라고. 이게 돈이 이렇게 투자하니까 당연히 수혜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리 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팔았다 샀다 그러지 말고 기다리면 알아서 지가 돈 벌어줘요. 그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진짜 그럴까요? 아이고, 뭘 기다려? 나 못 기다립니다, 전문가님. 그냥 빨리빨리 돈 먹는 거 주세요. 그죠? 못 기다립니다. 참, 그 다음에 공정위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신속 승인해 준 게 뭐냐면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에서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 하이넷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100기를 구축하겠다. 100기를 구축하겠대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몇 개인가요? 15개입니다. 그러면 이 충전소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가 또 커지겠죠. 돈이 들어가는데 안 커질 리가 있나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미국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릴 날이 이제 27일, 2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다섯 번에 걸쳐서 급하지 않다. 그죠? 자, 완전 비핵화로 가는 거냐? 아니면 핵을 인정해주고 가는 거냐에 따라서 뉴스에서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대표는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잘 되기를 바라고 미국의 주력 인사들을 만나고 오고요. 그죠? 그래서 또 문 대통령은 금강산 어떻게 해요? 금강산을 뭐 평화 크루즈? 평화 크루즈를 개시하겠다. 그래서 에스크로로다가 현금을 주지 않고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지 않고 대물로 하겠다. 제3자 계좌로 하겠다. 이래서 황금강산을 연다 그러니까 금강산을 열어 템플턴 식구가 미리 산 한창이 폭발을 해버렸죠. 오늘 조정받았네요. 그죠? 한창이 폭발을. 아이요, 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산 거예요. 그죠? 또 아난티가 더 나갔지요. 그죠? 또, 누가 더 나갔어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나갔지요. 그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좋은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을 사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뿡뿡이 아빠님, 이거 들고 계신가? 우리가 2015년에, 그죠? 여기서 샀나요? 아니요, 2016년에 샀네요. 여기서. 잘 들고, 혹시 들고 있나 모르겠다.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산 사람은 그냥, 아유, 몰라요. 그냥 잘 들고 있습니다. 예. 118% 벌고 있네요. 우리 유리원 한 분이 오다가 1억을 몰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1억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 3,300을 벌었네. 와.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좋은 기회보다 달고 동업한 것뿐이 없다. 그죠?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제 이제 나타나셨어요. 빨리 오시지. 그래야 좋은 종목도 좀 무료 방송에서 좀 가져갈 수도 있고 저기 블로그에다도 글도 쓰시고 그래서 그죠? 뭐 많이 변했죠. 또 업황이 그죠? 자 그러면 이 금강산 관광, 평화 크루즈, 뭐, 에스코르로다가 제3자 계좌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참.
어쨌든 좋은 일은 더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유하다. 하나 더 재밌는 것이 오늘 KT에서 이걸 개발했더라고요. 재밌죠? 음성으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음료를 추천하고 고객 질문에 대답하는 것까지도 가능해. 그러면 이거 알바생도 다 자를 거 아니에요? 정부는 알바생들 그래갖고 지금 기본 알바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에서 돈못 버는 편의점에서는 차라리 나는 그냥 다 편의점 그만두고 머리 아프니까 알바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편의점 하는 친척한테 얼마 주냐? 그랬더니 알바비 밤새 일하고 20일 일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 하나 그냥 갖다 놓으면 커피 파는 데서는 끝나버렸네. 알바도 필요 없네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점점 벌어지는 일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도 AI에 다 밀릴지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데, 자관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여러분이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걸 잘 읽으려고 그러세요. 그죠? 잘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자, 시장 상승에 신중함보다 과감함이 필요하다. 왜 필요할까요? 시장이 상승해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올라간다. 제가. 아마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7년 동안의 저점 매물대를 깨고 대한민국 주시장이 폭락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붕괴다. 그럴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함. 이게 추세 전환이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가 담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매수했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그죠? 시장 분석과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느낌마저도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매수하는 신호를 보내주면, 매수하라는 신호를 보내 주저하지가 않고 매수하라. 이게 뭐예요? 그런데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감히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장대 양봉 나가면 과연 이걸 사질까요,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뻥 나가면 사질까요? 아, 나 이렇게 쫓아가서 살까요? 지금 시장은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주식 좀 사라. 팔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요? 아니야. 시장은 아직 까마득히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데 해서 주식을 안 샀더니, 아, 이놈이 이렇게 많이 나갔네. 아, 나쁜. 아, 다 팔고 현금 보유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떡할까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블랙스완은 언제나 시장에 등장했고, 앞으로도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투자를? 나만 무서워서 도망치는 바람에, 시장은 저만큼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시장 이렇게 떨어져가 680포인트 빠져버렸고 시장 끝났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있다간 돈다 까먹고 거지 되겠다 이거. 아유 진짜 전문가들 뭐돈 벌어준다 그러는데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게 뭐돈 벌어지긴 뭘 벌어서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좋은 기업이라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벌어지겠죠. 팔고 도망친 사람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캠피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보고
내가 손실이 100%가 났다. 아니, 50%가 손실이 났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한 50%의 손실을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고 수익으로 돌아선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손절해버리고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17가지 미신.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요? 다 팔고 도망가게 되나요? 좋은 기업을 왜 팔아요? 안 팔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꼭 지는 길로 가죠. 왜? 아직 공부가 덜돼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든 투자하면서 시장 탓만 하고, 그죠? 뭐만 물어봐요? 아, 전문가님, 시황이 어떠세요? 내일의 시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매했어요? 아이고, 위대한 아빠님,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세요. 역시 제대로 배우셨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어때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삼양식품을 어디서 샀을까요? 어디서 샀을까요? 아, 우리가 살 자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아, 추가 매수, 그죠? 자, 역시.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라면 언제나, 언제나, 그죠? 정확하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투자자라면 언제나 종목 연구에 연구하고 집중하고. 업종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선도주가 누군지 확인되면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매수가다마는 실행이 중요하다.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기업은 리스크도 없어요, 장기로 갔을 때. 단기로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은 장기로 갔을 때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답인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죠?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맨날 팔고 사고 하다가 돈못 벌고. 어떤 사람은 맨 살고 팔고, 뭐10% 빠지면 가만 있어봐. 삼양식품 10% 빠졌어. 손절. 자, 누구 좋으라고 손절. 아, 이게 또 다른 데, 다른 데 이사 갔는데 그거 샀더니 또10%또 손실 났어. 근데 10% 손절. 망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80년대 백할머니가 100억대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한번 사면 수익을 날 때까지 절대 안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팔고 사고 맨날 했잖아요. 가만 있어봐.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으니까 깡통 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식을 매수해줘라.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돈이 벌린다. 여기 와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살라고 아우성 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못 사서 안달을 벌리고 있네? 내가 팔아줘야지. 팔아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또 벌잖아요. 아니, 다 도망가려고 그냥 아우성을, 여기서는 아우성을 치네? 여기서는 못 사서 안달이고, 여기서는 팔고 도망가려고 아우성이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지. 사주니까 돈이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못 사서 그냥 안달을 벌려. 그럼 알았어. 내가 팔아줄게. 너나 가져 먹어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돈 벌고 나왔다가 또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진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또 여기다가 배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지. 그죠? 우리 유령들 보고, 전문가님, 저 템플턴 전문가가 우리 유령들한테 슬슬 얘기합니다. 자, 마무리되는 것 같다. 마무리되는 것 같다. 자, 돈 가진 사람은 서서히 배팅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7년 동안을 이 저점을 지킨 이거를 기관 외국인 이거 산 사람도 장기 투자로 이걸 다 팔고 그냥 폭락하게 만들어 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냥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린 배팅해야 되잖아요. 인간 지표도 나왔겠다. 자살한다든지, 그죠? 깡통, 여의도 깡통 났다든지. 어? 지금 이건 안 좋은데? 그렇다면 우린 슬슬 한번 사보셔라. 아,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지, 뭐야. 그죠? 그래서, 종목을 보면, 아유, 어디, 저기,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 수익이 이제 손실해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팔까요? 그래서,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럼요? 아, 생각을 해봐요. 종목이라는 것이, 3년 만에 본전이 왔든, 1년 만에 본전 오면, 아, 거기서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왜 3년 만에 본전이고 1년 만에 본전이 왔을까요? 그 기업은 더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본전이 온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사야지.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전문가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팔 뻔했어요. 뭘 팔아요? 더 들고 가야지. 돈이 커지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나도 본전 오면 판다. 그러시는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면 더 사는 사람이면 2번. 본전 와서 더살 사람은 2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더 사는 사람은 고수예요. 자신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숨기지 말고. 아, 난 2년 만에 본전 와서 홀라당 팔았습니다. 1번. 아니요, 나는 2년 만에 본전 와서 더 샀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본전이 왔으면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벌어야 되잖아요. 네모니 돌려준 놈도 있어요? 아이, 니가 네모니 돌려준 놈도 있네요. 자, 내 돈을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시장은요. 자, 그러니까 본전 오면 여러분 파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 아유, 윈스 같은 놈 징근지근해. 아유, 3년 동안 들고 왔더니 본전 왔어. 이제 다시는 본전 안올것 같으니까 홀라당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사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을 벌어요?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갈까요? 명심하세요. 제발 본전 왔다고 홀라당 팔지 말고 더 사라. 더 사는 게 돈을 번다. 그죠? 자, 두 번째. 삼성 SDI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차세대 먹거리라는 것을 알고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을 본다면 미래 가치는 더 커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돈이 커진다. 몽땅 여러분은 수소차에 가 있나요? 올인했나요? 오늘 시장은 또 빠졌네요. 왜 흔들어요? 그죠? 시장. 그럼 여러분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누가 저렇게 많이 나가냐? 그동안에 조종하니까 걔가 나가네. 그죠? 조종한 게 나가고, 또 올라간 건 조종하고, 주식은 늘 이르면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매일 팔고 사고 하다가 증권사 부자 만들어주고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 그렇잖아요. 그거 왜 해요?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오늘 조정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 SDI 그죠? 조정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건데 맨날 팔고 사고 했다가 그죠?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벌때 우리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예요. 오늘도 몇 프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5천만 원 들고 몇 프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딱 한순간에 몰빵하다가 깡통으로 가죠. 집까지 팔아서 사. 그럼 부자 될 거야. 집 팔아서 사라고요. 그죠? 진짜 좋은 종목을 집 팔아서 사면 여러분 돈을 더 버는 건 확실해요. 근데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하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1000% 갈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걸 알면 집 팔아서 사지. 그죠? 집 팔아서 사지. 전문가 하지 말고 그냥 집 팔아서 사지. 뭐라 그런 거냐? 그죠? 그런데 수없이 유튜브에서 막 나우성 칩니다. 1000% 가는 종목. 미리 다알수 있고. 그렇지. 뭐 수십 년 지나서 1000% 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주도주로 가서 1000%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뭐 사마콘데스를 1650%를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미리 알고, 예? 천몇 프로 간다는 걸알 수는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쵸? 자,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꾸준히 들고 갔을지 진짜로 부자가 되더라. 그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시장이 무서운 것으로 도망쳤지만 거기가 바닥일 줄 누가 알았냐? 바닥일 줄은 나중에 안다는 거죠. 배팅할 기회를 놓치고 쳐다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더라. 차트가 21선을 돌파하고 21선이 6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죠? 시세가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그죠? 주식을 다 버려버리고 현금 확보했습니다. 아마 또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폭락한다고 다 팔아버리고 나 현금으로 하고 현금 꽉 들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만 1번. 아직 배팅 못했습니다. 1번. 나는 벌써 배팅을 했습니다. 2번. 주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여기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다 도망가겠지. 아, 그럼 템플턴 전문가는 다 아십니까? 절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그럴 때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동시에 붙어 있죠. 네, 주신거신님, 어서 오시고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동시에 붙어 있잖아요. 그건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기회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깡통 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예요. 그렇지만 기회라는 거죠. 나돈 잃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기회예요. 그래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열쇠, 비밀 열쇠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실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모두가 피하고 싶을 때가 절호의 찬스가 왔던 거예요. 이제 21선이 60일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가겠지요. 당분간은. 그러나 영원히 오지 않을 블랙스완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왔다 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천히 매입하면서 보유 주식을 늘려가라.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종목 백화점을 만들면 돈을 못 법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틀리는 얘기고요. 그러면 집중 투자하는 게 돈을 많이 법니까? 당연히 집중 투자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권하는 거죠. 그런데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는 사람, 자, 종목백화점을 만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종목백화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펀드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거꾸로 가서 주식 시장에 여러분이 모든 주식을 소유해서 수십 년을 들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수십 년을 들고 왔습니다. 돈을 못 볼까요? 반드시 벌죠. 2004년에 내가 사서, 2003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242%를 봅니다. 인덱스 펀드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년, 이게 뭐죠? 2019년, 9년, 다시 2000, 그러면 9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20년으로 갔을 때, 자, 20년으로 갔을 때 최소한 내가 300%를 벌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300%에 20년이면 얼마요? 1년에 15%씩인가요? 그럼 15%씩 분명히 벌었잖아요. 그럼 모든 주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해요? 15%씩은 번다는 거예요. 못 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럼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는 1년에 15%씩 번다고 생각하면 이게 편한데, 자, 15%씩? 와, 그냥 시장에다 묻어놨더니 15%씩 벌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15%씩 벌어준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너나 혼자 해. 내가 그 15% 몰라고 주식했냐? 그렇잖아요. 1999년, 2009년이니까 2008년, 예, 또, 2098년. 한번 보자고요. 98년에서 2018년까지 딱 20년 동안 내가 인덱스 펀드를 사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투자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해서 최소한 1년에 얼마씩 벌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걸리냐? 예? 이, 뭐, 안 돼. 아이, 참. 그럼 1년에, 지금 뭐, 20년 갔으니까, 대충 500%가 나왔네요? 야. 그럼 1년에 500%, 20년 동안 500%니까, 자, 여러분이 25% 벌었습니까? 430% 나오네요? 자, 그러면 1년에 400% 잡고, 어떻게 되세요? 1년에 20년이니까, 예? 21%씩. 맞나요? 20, 자, 여러분이 21%씩 매년 벌었나요? 야, 끔찍하다, 이거. 장난 아니네. 인덱스 펀드를 사서 20년 들고 왔더니, 1년에 21%씩 벌어졌다. 워런 버핏이 얼마 벌어졌나요?
여러분, 이렇게 백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주먹구구시로 하니까. 야, 이 생각보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죠? 그러면, 30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30년으로 가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30년을 갔더니, 한번 있어봐. 야, 너 30년 한번. 1988년에서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덱스 펀드를 사서. 그럼 363%네요? 그러면 13%씩, 1년에 13%씩 벌어준 겁니다. 군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13%씩 1년에 벌어준 거예요. 30년 동안 인덱스 펀드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난뭐한 거냐, 지금까지.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한번 백세트 한번 해보셨어요? 워런 버핏이 연 수익률이 15%입니다. 15%. 나머지는 뭐예요? 10%는 보험에서 플로트를 사용하는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세계 제2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자기 아내한테 권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 우리는 시장이 뭐였어요? 대북에 대한 계속 리스크가 있었지만 미국은 시장이 끊임없이 올라서. 그럼 한번 그걸 평가해보세요. 여기는 또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하는 게안 나오니까 아이 오늘 또왜 빨리빨리 안 되냐? 그죠? 이게 수익률 계산하는 게 여기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미국의 인덱스 펀드를 사서 워런 버핏이 자기 아내한테 인덱스 펀드를 주식을 권하고 싶으면 뭘 사라고 권하겠습니까? 예,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식을.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게 하겠습니다. 자, 1988년에서 자, 이게 얼마죠? 계산해 볼까요? 1988년 1월 2일 날 주식을 사서 얼마예요? 종가가 1945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25,954. 그냥 25,000만 할게요. 그죠? 나누기 1900 얼마요? 그냥 1900으로만 하자고요. 나누기 1900. 야, 이건 또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야, 이거 그러면 1300%인데요. 1300%. 나누기 얼마예요? 30년인가요? 그럼 1년에 여러분 기도 안 차요. 1년에 몇 프로 될것 같아요? 30년 동안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1년에 몇 프로 줄것 같아요? 그죠? 무려 43%. 그러니까 존 보글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ETF 사라 그러던가요? 인덱스 펀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세금이 안 나가니까. 1년에 43% 지수가.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단타를 해서 이길 거예요? 이렇게 나갔는데? 어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가잖아요. 2014년 루비니가 지수는 더 다우지수는 절대로 14,000포인트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캠피셔가 뭐라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시장은 인플레이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2만 포인트 넘어갈 거다. 뭐예요? 2만 5천, 2만 6천 포인트가 됐네.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이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주식을 소유해서 그냥 종목 백화점으로 하면 더 많이 이길까요? 개별 주식을 사야 이길까요? 당연히 개별 주식을 사야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주식을 모릅니다. 주식을 아는 사람은 개별 주식을 사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잘 모르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사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평생을 가면서 주식 투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분들도 수두룩 없이 지금 뭐 ETF 쫓아가서 사고, 뭐, 그죠? 저 ETF 추천 안 하죠, 생존. 왜? 개별주보다 돈을 못 벌어주니까. 그건 업종지수, 섹터지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예요? 개별 주식을 사야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연구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답이 됐나요? 자,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시장이 요거 올라가는 동안, 그죠? 시장이 요거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종목은 얼마나 올라갔냐고요. 지수가, 예? 지수가 요거 올라가는 동안, 종목은 얼마나 올라갔을까 상상을 해봐요. 종목은 이게 거의 두 배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않고, 그저 열심히 연구를 안 하니까 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종목백화점, 그래서 우리 이런 전문가님 종목백화점 오면 돈을 못 법니까? 왜못 벌어요? 벌지요. 지수를 못 이기는 거죠. 지수 아까 얼마였어요? 13%씩? 야, 그럼 은행 갖다 놓는 것보다 무조건 낫네. 여러분이 은행 갖다 놓으면 이자 몇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에 담아놓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오늘도 급등 먹으러 가야지.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야,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죠?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천천히 매입하면서 늘려가라. 자, 주식 투자의 비중은 처음부터 많이 매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손들이나 명인들도 처음에는 비중을 가볍게 담고 주가 추이를 보면서 상승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설 때, 조정하면 추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욕심을 부려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가볍게 비중을 적게 담을 종목은 꾸준히 상승함에도 비중이 많은 종목은 의외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만 하거나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죠? 힘들어하지요. 미니복숭아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서 서서히 아, 이거는 주도주로 가니까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이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을 이해할 때까지는 비중을 적게 담고 상승 추세의 경우 확신이 섰을 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왕창 질렀다가 손절하고, 아, 10% 손절했어. 빨리 손절하라니까요. 에? 몇 프로 떨어졌잖아요. 빨리 손절하세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과 일촌을 맺으래요. 일촌. 가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일촌이에요? 예? 부모님과 자식 간에가 일촌이잖아요. 부부는 촌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깝기도 하고 헤어지면 너 나하고 남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님자에다 점을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점을 떼버리면 님이 되고 참 멋있는 가사예요. 그죠? 헤어지면 남남으로 돌아서지만 붙어 있으면 촌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깝죠. 하락하는 종목에다 가격 메리트만 생각하지 말고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해야 물타기 하는 습관을 버렸을 때 여러분이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제가 실험까지 해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두렵고 떨린다면 100만 원을 들고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 매수해보고 떨어지는 종목에 본전 찰나에 추가 매수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해보시죠. 많이 갖고 하지 말고 10만 원만 갖고 해봐도 돼요. 그저 만 원씩 산다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금방 깨닫게 돼요. 본전을 찾으려면 조바심에서 물타기를 시작하지만 왜 하락하는지 그걸 이유를 찾아보고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해서 경험적으로 투자 전략의 투자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본전 생각만 해요. 왜이 종목이 떨어질까? 그걸 분석할 생각은 안 하니까 자꾸만 돈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이면 왜 떨어질까? 이유가 뭘까? 떨어지면 나는 안 사. 올라가면 사지. 그죠? 올라가면 사버리지. 누가? 템플턴의 식구가. 진짜예요? 네. 자, 이거 뭐죠? 유닛 테스트. 아, 이거 매수했습니다. 이를테면 떨어졌습니다. 사야 될까요? 매수 금지 나갑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갈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매수 들어가잖아요. 이걸 사면 여러분이 계속 매수하다가 본전 찾으려고 그러다가 손실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손실액수 눈덩이 커지면 여기 가서 항복해버려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기서 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깡통. 우량주가 날 사람 잡았네. 깡통.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 매수하니까 더 올라가네.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야.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 오늘 조정 받았나요? 유니 테스트. 우리 유리온도는 여기서 산 거예요.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수익이 벌써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런 방법을 모를 때 그냥 여기서 죽어라 사요. 아까 봐봐요. 우리 저기 제 방에서 공부하고는 위대한 아빠님 대본에 전문가님 삼양식품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 참, 저는 참, 아유 잘하셨네요. 아, 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유리온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돌파했냐? 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냐? 아, 돌파했습니다. 깎아준다? 예, 깎아주면. 아,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네? 매수. 이거, 요것만 잘 알아도 벌써 얼마야? 또 수익을 또 깔았네? 들고 가는 거죠.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나는 또 들고 간다. 이 여러분이 수익을 늘리면서 종목을 늘려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무림이 샀냐? 그랬더니 전부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 무림 피운 피 너무 싸잖아요. 아, 넘어갔네. 돌파했냐? 다시 눌렀네. 매수. 그랬더니 떠나갔네.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이 나쁜가요? 너무 싸. 너무 싸. 난 살래.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다. 돈도 잘 벌어. 안 사면 못 깨네. 시장이 너무 떨어뜨렸어. 나는 또 사야 돼. 사니까 나가잖아요. 신고가. 어떡할래요?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물타기를 그냥 밥 먹, 여기 쫓아가서 그냥 사서 떨어지니까 그냥 죽어라 물타기라는 거지.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본전 찾아야 돼, 본전.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이제 가잖아요. 그럼 사야지, 뭐. 가잖아요. 그럼 사야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매일 헤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또 보자. 진짜 그랬나? 얘는 뭐예요, 또? 잡아야 돼. 아이고, 전무관님. 우리 유리원 제가. 아, 2천만 원, 이 4,300을 벌고 있었어요. 제가 50% 댕강 자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더니 안 잘라요. 30%만 잘랐다는 거예요. 아, 50% 자르라니까 왜덜 잘라요?
그러면 4천만 원, 2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잘랐으니까 뭐 4천만 원 일단은 뭐요? 내 본전은 다 끝냈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뭐내 돈이에요? 아,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그냥 확보했잖아요, 그죠? 뿡뿡이 아빠님도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챙겼으니까 2천만 원내돈 아니잖아요. 아, 그냥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 또 어제 뭐 어제 뻥 하고 날라갔대? 이제 관리 종무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흑자전환. 그잖아요. 지가 실적 개선된다고 하니까 흑자전환하니까 관리 종목 벗어난다니까. 뻥! 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아직도 아마 천만 원더 벌고 있을걸?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그죠? 오늘도 단타 하러 가야 된다. 단타가 역시 좋아. 짜릿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좋은 종목 들고 가만히 가면 알아서 지가 돈을 일하게 하면 돈 벌어주는데. 아유, 짜릿하잖아요. 짜릿한데 돈 벌었냐? 그랬더니, 돈 벌긴 뭘 벌어요. 잘못 사가지고 갖다 몰빵했다가, 에? 직장까지 지금 그만뒀는데 지금 돌아가실 직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을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건 뭐요? 제가 꾸준한 매수. 꾸준한 매수를 또 사서, 또 눌러, 또 사서,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 신고가.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신고가, 세방전지. 이렇게 가 있잖아요. 알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 방법이에요. 좋은 종목 들고 갔더니 진짜 계속 쭉 올라가네. 이 수익이 벌써 얼마 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못 기다려. 수소차가 조금 반등으로 돌아섰네요. 어제 반등으로 돌아섰지. 오늘 시장이 떨어질 때는 수소차가 또 올라오나요?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손들이나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왕창 사면, 그죠? 꾸준히 상승하면서 비중을 많이 담은 종목 안 간다고 꺼이꺼이 되고요. 기업을 이해할 때까지 비중을 골고루 담고, 이제 내가 이해하면 비중을 늘려서 가면 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깨우칠 때 돈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의 수익을, 그러면 지금 시장이 돌아섰는데 한번 보자고요. 언제 돌아섰어요? 그죠? 여기서 돌아섰나요? 그럼 이게 돈이 얼만가 한번 보자고요. 수익이 얼마예요? 13%. 얘는? 그죠?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걸 사느냐가 굉장히, 야, 너몇 프로 났냐? 10%. 종목이 이겨요? 지수가 이겨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이기니까 개별 종목, 좋은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목백화점을 쫙 만들어버려요. 물론 돈을 벌겠죠. 그러나 많이 못 번다는 거잖아요. 주식농부가 그럼, 그분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미안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래서 개별 종목을 그걸 많이 샀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기는 길로 가야 된다.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이 불어나.